1인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됐지만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인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서해 최북단 섬 연평도에서 펼쳐진 청소년 체험형 교육 현장에 유은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뉴스 앵커가 되어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방송 시작을 알리는 온웨어불이 켜지자 침착하게 멘트를 읽어내려갑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서해여도 지역민을 대상으로 연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데 2016년 이후 6년 만에 연평도에서 미디어 교육이 열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방송 전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미디어 나눔 버스. 작은 방송국이 된 버스의 변신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방송에 대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첫 도서지역 교육에 나선 강사의 얼굴에 보람으로 가득합니다. 미디어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앞으로 진로 체험도 많이 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육 핵심은 학생들의 직접 참여와 체험입니다. 환경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고 뉴스에 나오는 크로마키와 뉴스 스튜디오를 경험했습니다. 방통위는 도서지역민들의 미디어 이해 향상과 함께 진로 탐색 등 새로운 꿈을 만들 작업이 되길 기대합니다. 미디어 나눔 버스를 직접 찾아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결국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또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방통위는 미디어 나눔 버스를 12대까지 증설해 도서 상관 지역의 미디어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엔 인천 테크노파크가 VR과 AR 교육을, 인천환경공단이 환경교육에 협력했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